새벽 5시 반이고요. 원래 제가 레터 마감할 때만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이번 달에는 책까지 마감을 해야 돼서 평소에도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약들인데요. 이거는 유산균이에요. 요즘에 제가 애용하는 콜라겐. 이거는 간 좋은 재고요. 혈관을 확장시켜 준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메가 3. 아연입니다. 셀레늄, 마그네슘, 그리고 이거는 종합 비타민제. 이거를 다 먹진 않고요. 좀 나눠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1일 1식을 하는 곤약 잡곡인데요. 이걸 다 먹는 건 아니고 일단 절반 정도를 데우고 요 위에 큐빅 닭가슴살 요렇게 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만 먹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간식도 먹지만 탄수화물은 일단 요것만 먹습니다. 우리 구피들한테도 밥을 줬습니다. 안씨라는 앤데요. 이렇게 청소하는 물고기예요. 이 구피는 지금 임신한 구피여가지고 격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를 빠바바바 흔들고 있는 아이는 진주린이라는 아이인데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먹는 거예요. 이 친구도 진주린인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먹는 겁니다. 자, 얘들아. 열심히 놀고 있어. 제가 요즘에 약간 빠져있는 커피예요. 쿠팡에서 시켰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만원 조금 넘는데 이걸로 거의 한 며칠은 마시거든요. 근데 스벅에 가면 아아가 뭐 4천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로 마시면 훨씬 더 절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레터를 쓸때 다양한 음향을 활용하는데요. 주로 아침에는 시황 같은 걸 봅니다. 이번 레터를 원래 주제를 환율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읽다 보니까 환율보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은행 쪽 얘기를 하는 게더 급한 것 같아서 급격하게 레터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금융 레터를 쓰기 위한 은행주 관련된 리포트들을 하나씩 읽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얘가 조금 더 나가네요. 네, 오늘 첫 번째는 유산소 30분을 했습니다. 네, 스태핑. 운동을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개운하네요. 여기가 좋은 점이 지하에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또 가서 열심히 집중. 안녕 얘들아. 엄마 운동 갔다 왔어. 저는 이제 간식을 먹는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 블루베리를 냉동시켜 놓으면 갈아지지가 않아가지고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습니다. 먹을 만큼. 토마토인데요. 얘네들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나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트. 이게 되게 배가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몬드를 이렇게 좀 넣어줍니다. 요 컵에 제가 좋아하는 컵이에요. 오늘의 간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약간 피부가 건조한 것 같아서 레터 쓰면서도 팩을 합니다. 레터 쓰기 전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약간 명상 비슷하게 집중을 좀 해요. 제가 재택을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회사 다니면 사실 이런 거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재택을 하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틈날 때마다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제일 좋은 게 점심을 사람들이랑 같이 안 먹어도 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사람들이랑 계속 점심시간 되면 같이 밥을 먹어야 됐단 말이에요. 와, 그게 진짜 스트레스였거든요. 난밥배안 고픈데 사람들이 왜밥안 먹냐, 밥 먹자 막.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그런 게. 네, 지금은 저녁 9시 반이고요.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음악 듣다가 미국 장이 10시 반쯤 열리거든요. 근데 1시간 전쯤부터는 이렇게 방송을 들어요. 그래야지 미국 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100% 듣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절반 이상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기 별명이 문어 아저씨인데요. 저분이 이제 짐 크래머예요. 근데 저분이 진짜 못 맞춰요. 전망하는 게다 틀려. 근데 완전 버럭버럭해요. 엄청 버럭거리거든요. 근데 팬덤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진짜 보면서 저런 짐 크래머가 저렇게 오래 버티는 게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전망이 잘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얼마나 개성 있는 캐릭터를 가지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 전까지 방송을 들으면서 레터를 마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흔들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 이 흔들의자가 지금 화면에 좀잘안 담기네요. 너무 재밌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립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나와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아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밑에 꼬물꼬물하는 아이들이 보이시나요? 어젯밤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의 아점입니다. 미역국에 조개를 넣은 거, 남은 거를 먹고요. 요즘에 좀 제가 빠져있는 연어 구이입니다. 후딱 먹고 또 레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전 11시고요. 아기 구피의 출산 때문에 시작이 늦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미국 금융주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제 3시가 다 돼가고요. 제 책상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감이 촉박해 오기 때문에 이제 또 초집중 모드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요즘에 즐겨서 듣고 있는 음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일본 건데 뭐 저와는 전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들었는데 완전 제 취향 저격인 거예요. 오늘은 3시간짜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다닥다닥거리는 이런 장작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요. 주로 레터 마감은 밤 9시에 하고 오탈자 검수를 보내는데요. 4시간 정도 마감 전입니다. 이때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사실 이때 연락하면 저한테 연락이 안 됩니다. 마지막 레터 보내기 전에 4시간 또 초집중 모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밤 9시 반이고요. 몇 가지 그래픽 작업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운동을 갑니다. 오전에 운동을 못해서 밤에 운동을 갑니다. 오탈자 검수 오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 그 틈새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팩을 많이 못 해가지고 이렇게 천연팩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육무팩이랑 콜라겐을 같이 섞은 거예요. 천연팩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가성비가 높은 정말 최고의 피부 관리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귀찮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밤이 되면 저의 힐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족관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잠이 없어요. 밤에도 계속 돌아다닙니다. 새로운 시어들이 이렇게 왔어요. 보면 엄청나게 많죠? 얘네가 커서 이렇게 됩니다. 밤에도 계속 뭔가를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해요. 얘들아, 자야지. 그래야 돼. 엄마가 레터 쓰는 거 열심히 지켜봐. 네, 숙면을 위한 와인 한 잔입니다. 피부 관리와 와인 얽매이찬 느낌이 있지만 이걸 마시면 숙면을 취하면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드디어 오늘 아침에 레터를 발송을 했고요. 아, 지금 보면 지금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오픈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자, 레터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제가 오늘은 열부기들과 발품을 팔러 갑니다. 다음 브이로그는 발품 레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볼게요.